자, 그런데 이 문제를 단순히 사정이 바뀌었으니 공약 하나 포기한 정도로 이해해도 될 일인지는 의문이 많습니다. 오늘 발표를 보면 애당초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현실성이 없다는 걸 몰랐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부터 이 공약을 내세워 국민들의 기대만 부풀린 셈이 됐습니다. 이어서 신정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이전 공약을 처음 내놓은 건 2012년 대선 때입니다. 구중 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늘 소통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통 논란 속에 치러진 지난 대선 때는 대표 공약으로 격상됐습니다.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경호 문제로 인해 시민 불편만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경호의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경호까지도 이제는 탈그루즈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1년 9개월 뒤 대통령이 경험한 경호는 후보 시절의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이에 따르는 경호와 의전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대통령께서도 인지하셨고. 시민과의 소통이 오히려 시민의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시민들의 집회는 물론이고 접근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광화문 시대 백지화로 현실을 잘 모르고 공약을 만들었다고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